가성비 좋은 신축 빌라를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할인에 할인이 더해진 가성비 최고인 인천의 신축 빌라입니다. 가격만 착한 게 아니고요. 넓은 주방에 실용적인 팬트리 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안 모든 공간에서 시원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5개층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세대가 아주 넓은 3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까운 역으로는 재물포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미추홀 구청과 행정복지센터까지 전부 다 도보 이동이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전세대 2억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단 2세대만 선착순으로 추가 할인 분양이 가능하고 심지어 무입주금으로 분양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의 바닥은 상당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 장이 총 3칸으로 나눠져 있네요. 가운데 전신 거울이 있어서 외출할 때 간편하게 용모 점검하실 수가 있고요. 신발장 맞은편 쪽으로는 일괄 수동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인데 유리가 망임 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전실을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의 면적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넓어요. 굉장히 널찍하죠? 네. 바닥은 마루 시공 되어 있고요. 큼지막한 거실 창문은 차세날 고호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명은 초절전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어마어마해요. 소파월인데 길이가 5m가 조금 넘거든요. 와, 정말 기네요. 그럼 웬만한 소파 놓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뭐 진열장이나 테이블 같은 거 추가적으로 비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넓은 소파 자리고요. 자, 양쪽에 뭐 TV선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TV월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한쪽 여기도 인테리어가 이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벽지로 되어 있네요.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가 있고 그 옆으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한 주거 공간으로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채광은 좋아요. 아, 채광은 그 채광은 그대로 들어오죠. 네. 자,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구 배치하기에 충분하고, 자, 안쪽에는 서브 욕실도 있습니다. 자, 서브 욕실은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긴다리 세면대와 샤워기, 그리고 거울과 거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기 당연히 있고요. 한쪽에는 한 개의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서브 욕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방 안방이었고요. 옆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먼저 휴지걸이 상단이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같은 거 올려두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변기 옆으로 긴다리 세면대 그리고 한 개의 코너 선반 함께 있네요. 샤워 공간에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있고, 벽면은 유광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알차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자, 욕실 옆으로 두 번째 방 또 있네요. 자, 두 번째 방, 정방형에 가까운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듯하기도 하고 면적도 널찍하기 때문에 침실로 활용하기에는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사생활 보호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조명은 전부 다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방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방도 면적 아주 만족스러운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안방 빼고 중간 방 두 개 전부 다 침실로 활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차이는 이제 다용도실이 있다는 거죠.
자, 다용도실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널찍해요. 그리고 철문으로 공과 분리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채광이 좋으니까 세탁물 자연건조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쪽에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수전과 콘센트 있습니다. 아예 전용 세탁실로 활용하기 아주 좋고 나머지 남는 거 여유 공간에는 창고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 배분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배분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자, 나오면 이제 주방인데 거실 엄청 넓었잖아요. 맞아요. 주방도 상당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여유 있네요. 식탁 자리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식탁 놓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싱크볼 있고 그 위쪽으로 식기 건조대와 창문까지 있어요. 이 주방 창문이랑 거실 창 열어두면 맞바람 불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조리대 공간 넉넉하고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냉장고 자리까지 아주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용 팬트리 룸까지 있어요. 자, 팬트리 룸이 거의 뭐 알파룸 수준이에요. 정말 넓은데요? 창고로 활용을 하시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전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시스템 선반 같은 거 놓으신 다음에 다양한 용품들 보관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2억 중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